꽂아놓은 거 쉽습니다. 재미난 유머를 했을 때 와. 그리고 칭찬을 했을 때 눈웃음.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여자는 니꺼. 뭐야 이게? 어 너무 잔치. 자, 일단 쉬운 게 아니야. 여러분들이 최고 최고. 가장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커피숍에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저 죄송한데 저 검색을 좀 하고 싶은데 좀 검색할 수 있나요? 네 검색하세요. 죄송한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왜요? 연예인인 것 같아서 검색 좀 해보려고요? 알겠다 알겠다. 너무 느끼했지만은 칭찬의 눈웃음. 뭐야? 그럼 이제 현숙 씨 한번 보도록 하죠. 네. 현숙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? 우리 엄마가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. 없다. 집은 없을 수도 있어요. 사이가 왕이 왔어. 없을 때 있다. 있다. 있어. 약간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삼남매가 엄마 거의 한 20년 넘게 혼자서 이렇게 저희를 키워주셨다 그랬잖아요. 네, 네. 엄마가 말씀하시다가 저희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. 네. 말을 하다가 화가 나나 봐요. 우리한테는 맨날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화가 나. 어느 날 평소에는 이렇게 몰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다 봤어. 남자가 생기시. 남자가 생기시. 근데 그 혜선 씨 어머니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. 예, 어떻게? 막 이러고. 혜선 씨 어머니 같은. 진짜? 지금의 우리 목사님과 연애가 시작이 되시네요. 야, 이 계산가. 아, 그리고 왜냐면은 놀랬던 거는 이때까지 엄마가 이제 신학 뒤늦게 이제 막 하시고 이럴 때 대학교 교수님이랑 요 혼자 계신 분들이 어머니한테 굉장히 약간 대시 엄마도 여러 번 받으셨고 아우 이제 굉장히 미스터리요. 아니 근데 대시를 많이 받았었어요. 근데 그때도 엄마는 꿈쩍도 안 했다니까요. 재혼이라는 거는 나 탄에 재혼이라는 거 없고 그렇죠. 이제 부끄러워서 안 한다라고 했는데 뭐 현숙이는 엄마 해 엄마 이렇게 젊은 청춘을 혼자 보내면 안 돼 막 아니 그러던 애가 나한테 막 그 말을 하니까 현숙이가 제일 막 얼굴 찡그리고 그냥 매월 이제 생활비를 꼬박 부분으로 보내주다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. 아니, 연애한 걸로 시키신 거 아니에요? 조금씩 보내주긴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. 진짜 현숙 씨, 저는 궁금하네요. 아니, 그렇게 엄마 결혼해 하다가 엄마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왜? 그게 아니고 생활비까지 끊을 정도로 싫었어요? 그게 생활비를 끊은 게 아니라 속상했어요. 왜냐면은 갑자기 눈물 나려고 진짜. 그런 거 같아. 솔직히 엄마가 이때가 고생만 하셨잖아요. 근데 진짜 이상하다 이거. 갑자기 울고 간다. 재혼하시던 시기가 제가 이제 집 어느 정도 살만한 집을 해드리고 이랬을 때 고작 8개월 지났을 때였어요.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옛날부터 그게 소원이라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단 빚 걱정 없고 두 가지 소원이 하나는 지갑을 딱 열었을 때 10,000원짜리 그러니까 조금 두둑히 써갖고 그거를 진짜 마음껏 한 번씩 써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방송 생활하면서 돈을 벌었을 때 그게 낙이었어요. 이렇게 엄마 지갑 돈을 벌면 제가 옥탑방 살 때 40만 원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돈은 엄마한테 다 붙였어요.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게 낙이었거든요. 근데 불과 이제 겨우 빚 갚고 살만한데 엄마가 이제 결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궁금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가봤어요. 매니저가 이제 운전을 해서 밀양을 갔는데 거의 막 다 쓰러져가는 아이고. 교회 말이 교회지 이제 너무 열악한 거예요. 이제 간판만 교회지. 막상 그곳을 가보니까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. 진짜 막 아 그거를 또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도 못 하겠고. 아 싫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? 아니 싫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좀 많이 울었고 엄마 결혼하지 마 뭐 재혼하지 마 이런 소리는 안 해도 무르륵 해가지고 울컥 계속 우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처음에는 지금 아빠를 이렇게 그랬지. 만나도 이게 막 제대로 안 웃어지는 거예요. 사실 보통 그 엄마가 재혼하는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보통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. 엄마가 뺏기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